이제 태국이 아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며 한국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타겟은 한국 관광객인데요. 이로 인해 태국 총리는 한국에게 쓴소리를 하며 중국을 치켜세웠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수교 기간이 올해로 6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평생에 해당할 만큼 긴 시간인데요. 양국은 이 긴 우정을 발판 삼아 문화적 동반자로 성장해 나아가 했으나 지금은 잠시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태국 여행업계 관계자가 한국 관광을 비난하면서 시작된 일이었는데요. 태국 여행협회 부회장은 한국의 관광 명소는 전부 넷플릭스 빨이라서 수명이 짧고 볼 것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비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 여행 비용이 약 117만 원이 드는 반면 중국 여행은 1인당 약 86만 원이 들어서 훨씬 저렴하다. 또 중국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데다 더 많은 명소가 있다고 중국을 치켜 세웠는데요. 태국인들이 뿔난 이유는 지난해부터 전자여행 허가 제도에 따른 엄격한 심사로 입국 거절 사례가 잇따르면서 반한 감정이 싹튼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한국 법무부가 엄격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국내 체류 태국인의 78%가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국가 중 태국이 압도적인 1위라는 게 법무부의 지적이었죠. 이들 대부분은 돈 벌기 쉬운 마약거래나 불법 안마소 등 음지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었는데요. 법무부의 지적처럼 태국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한국의 무비자 관광객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 체류자들은 최근 2, 3년 사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9년만 해도 39만 명에서 지난 2023년엔 무려 42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단속도 덩달아 늘고 있으며 한국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체류자 2만 3천 명을 출국시킨 상황이죠. 법무부는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 불법 체류자를 2027년까지 20만 명대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고 정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공표했는데요. 이는 태국인의 불법 체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국내 체류 태국인 10명 중 7명이 불법 체류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태국은 한국의 도상국이었던 1981년에 상호 무비자 협정 90일을 체결했고 이런 이유로 법무부에서 태국의 상호 무비자 협정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외교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태국인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 데는 외국인 범죄와도 무관치 않은데요. 실제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면서 최근 10년 사이 외국인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의 범죄 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는 2005년 1만 3천여 명에서 2023년 5만 8,600명으로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는 600만 8천 명에서 1,426만 4천 명 정도로 2.4배가량 늘었는데요. 외국인 입국자 증가율보다 외국인 범죄 증가율이 높은 셈입니다. 특히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 범죄는 강력범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인데요.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 흉악범죄와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를 통칭하죠. 외국인 강력범죄자는 2005년 1,754명에서 2024년 8,818명으로 20년 새 5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도로교통법 외국인 위반자는 272명에서 1,641명으로 6배 늘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은 태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태국인 살인범은 전체 외국인 살인범의 69.6%이고 강도는 40.5%, 절도는 46.6%, 폭력 68.3%를 차지했죠. 태국인 범죄자가 많은 것은 지난 7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70%가 태국인인 것과도 무관치 않은데요. 즉 체류 외국인 3명 중 1명은 태국인인 셈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최근 태국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흥미 위주나 악의적인 외국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한국을 욕보이기 위해서 다분히 짜맞추기 의도를 갖고 작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성인의 도심 화단 내 대변복이 한국인 관광객이 다녀간 쓰레기장 같은 편의점 상황, 벽에 노상 방뇨하고 도망가기 등에 대한 기사는 가십성 사안을 재미 위주로 과장하거나 일부를 전체로 매도해 오해를 낳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였죠. 뿐만 아니라 한국 관광객들이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거나 시도 때도 없이 낮술을 마시고 현지인과 싸운다, 고성 방가와 노상 방뇨를 한다,
팬티 바람으로 거리에 나오는 사람도 많다는 헛소문마저 들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태국 총리까지 나서서 한국에게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 중 하나로서 처신을 똑바로 해라, 대중국 유커들은 본받아라 라는 경고까지 했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한국인들은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태국 관광청은 중국인 유커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최근 중국 배우와 인플루언서를 브랜드 앰버서더로 초청할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태국 관광청의 동아시아 담당 이사인 추위 치리웻 쿨은 2025년 태국 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중국 관광객들의 여행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대규모 축제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니하오먼스 페스티벌을 열어 중국인 유커들을 기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으며 2024년 하반기 동안 8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을 태국으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5달 동안 이미 거의 300만 명의 중국 방문객을 유치했으며 10월에 중국인 브랜드 앰버서더를 출시해 중국 관광객의 여행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했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인 유커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태국인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들의 민폐가 워낙 악명높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엔 태국에서 신성시되는 왕궁 근처에서 어린 딸을 소변보게 한 중국인 부부가 태국인들의 분노를 들끓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왕궁은 수도 방콕의 중심부에 위치한 차크리 마하 프라샷 왕궁으로 태국과 태국 왕실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곳인데요. 과거 태국 왕실의 거주지였으며 현재는 왕실 행사를 거행하거나 국왕의 손님, 국빈, 해외 고위급 인사들을 맞이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죠. 그런데 중국인으로 보이는 부부가 이곳에서 소변을 보는 딸의 망을 봐주는 모습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SNS를 통해 퍼졌고 이를 본 태국인들은 엄청난 분노를 터뜨렸는데요. 그들은 중국인이 태국의 문화를 무시했다, 그들은 군주제를 모욕한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강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의 세르삭 퐁파닛 관광 스포츠부 장관은 중국 관광객들의 행동이 부적절하다, 관련 기관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한국은 누구보다 태국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며 태국인 불체자들을 대해왔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단속에 적발된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 추방을 하지도 않았으며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이용해 태국 불체자들이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귀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권유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이달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외교부와 법무부는 중국과 비교한 태국 총리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태국에게 참교육을 시켜주기 위해 칼을 빼든 상황인데요. 법무부는 지금보다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태국인들을 아연 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를 이용한 불법 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태국 총리의 망언이 가져온 나비 효과로 인해 태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오기가 더욱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현재 한국이 태국 불체자들을 있는 대로 잡아들이며 태국이 한국을 위협한 것에 대한 보복을 톡톡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 특히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 몰아닥친 수십만 명의 자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공항은 마비가 되어 아비규환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관광객을 맞이해야 할 공항이 불체자들로 북적이면서 태국 정부는 울상을 짓고 있다는 소식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외국인들을 요즘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대이죠. 특히 K-POP이나 넷플릭스 등 한류로 인해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간 만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늘어났고 또 그중에는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늘어난 상황인데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입니다. 그와 더불어 태국인들은 지난해부터 한국 여행까지 보이콧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인들의 심기를 꾸준히 건드려왔죠. 한국 법무부가 태국의 불법 노동자 문제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입국을 거부당하자 태국인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이었는데요. 태국인들의 SNS에는 한국 여행을 금지하자는 글이 수백만 개가 게시되었고 사태가 점점 심화되자 결국 태국 총리가 나서서 국민의 분노를 진화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법무부 측은 불법 체류자를 거르기 위해선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에는 태국인 불체자의 수가 전체 외국인 불법 체류자 중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압도적인 수준
숫자라 볼 수 있는데요. 태국인들이 법을 지켰다면 입국 절차가 깐깐해질 이유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죠.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강력 범죄율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정부와 관련 기관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검거와 추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이에 따른 법률 개정 및 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13년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태국인 불체자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한 뒤 일정 기간 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체류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노동 환경과 임금 수준 등의 문제로 인해 합법적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져 불법 체류로 치달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 가운데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개념 없는 태국인 불체자들의 행동도 더 큰 논란을 빚어내고 있는데요. 자국인들은 한국 당국에 체포된 뒤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태국 불법 체류자를 겨냥해 이미지에 먹칠한다는 비난을 퍼붓는 상황입니다. 태국 유력 인터넷 매체인 카오소드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체포된 태국 여성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을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해당 영상이 자국민들의 비난을 촉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한국 당국에 검거된 태국 여성 다수가 손목에 수갑을 찬 채 구금시설에 줄지어 앉아 있는데요. 불법 체류 혐의로 붙잡힌 이들은 구금시설에서 서로 장난을 치거나 웃고 떠들었고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향해 손가락을 들어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유령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태국인 여성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나는 지금 서울에서 수갑을 차고 있다. 기념 목적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타피 인티폰이라는 이름의 한 네티즌은 법을 어기고 나라의 명성을 훼손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난을 퍼부어댔는데요. 이어 또 다른 태국인 사라윳 쑥자이밋은 뭐가 그리 자랑스럽고 행복한지 모르겠다. 내가 거기 있었다면 그들의 얼굴에 내 발자국을 찍었을 것이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죠. 한국과 태국은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상대국 관광객에 90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은 50만 명에 육박하며 이는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법무부의 지적처럼 태국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한국에 무비자 관광객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중들에게 알려진 건 마사지업소나 노래방 등에서의 불법 성매매, 그리고 이런 곳에서 만난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비자로 들어온 뒤 국내에서 태국산 마약을 대량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전남 일대에서 신종 마약인 크라톰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13명을 구속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 모두는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서 크라톰을 비롯해 필로폰, 합성 마약인 야바 등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팔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신종 마약을 길거리와 공원에서 공공연하게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태국인 마약사범들은 경찰과 국정원 등이 수사를 시작하자 전주와 광주, 나주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숨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태국인이 많은 데다 적지 않은 수가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것 때문에 태국인 입국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실정인데요. 지난해 8월 제주공항에서는 태국인 관광객 112명이 입국 거부를 당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다수는 태국인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죠. 불법 체류를 통한 성매매, 그 과정에서 한국 남성을 유혹해 결혼해 비자를 취득하는 행위, 그리고 태국 마약 유통 확산 등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태국 내에서도 반한 감정은 계속 고조되고 있으며 일부 식당이나 펍에서는 노 코리안이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한국 법무부는 결국 칼을 빼들었는데요. 한국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영구적으로 추방하는 지침을 지난달부터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 13만 명을 이틀 동안 모두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는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불법 체류자 등이 수속을 위해 몰려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 상태에 빠져든 것이었는데요. 사실 태국인들은 자신들조차 한국에 이렇게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순식간에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와버리자 어마어마한 숫자에 넋이 나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손을 쓸 수도 없을 만큼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나타파누 노파쿤 외교부 부대변인은 불법 체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주의를 촉구했는데요. 또한 다시는 이런 강제 체거 및 입국 금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비자를 입국한 태국인은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죠. 태국인들은 그동안 한국의 심기를 긁고 무시한 것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데요. 태국 정부 역시 현 사태를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태국의 최대 일간지로 알려진 타이라세 온라인 탐사팀은 한국 내 불법 체류를 하는 국적 1위가 태국이라며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원산지 1위도 태국이라 경계가 심한 편이라고도 보도했는데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 태국에 오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인들이 태국의 늦은 사죄를 받아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태국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리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만만히 보던 한국의 무서움을 톡톡히 느낄 수는 있을 듯합니다. 태국은 올해 추캉스로 200만 명의 한국인이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한껏 들뜬 마음으로 한국인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던 태국인은 급격히 떨어진 예상 방문객 수를 보며 비명을 내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한국인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보이콧을 했던 태국 상인들 역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고된 결과였지만 사실 우리의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이긴 한데요. 태국의 노코리아 움직임이 8개월째 접어들어가면서 한국 역시 태국 불매 움직임도 점점 강력한 태풍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태국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에 이어 자국을 두 번째로 많이 찾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한국인들이 태국 관광을 본격적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런 분위기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리서치회사 컨슈머 인사이트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태국 여행에 관심이 적어졌다는 한국인들의 응답은 작년 36%에서 올해 81%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려 2.2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도 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다고 전해지고 있죠. 한국과 태국 간에 발생한 불매 움직임이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로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보면 태국 내 운영되는 한식당은 총 837개로 파악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코로나 이전 400여 개로 추정되던 한식당보다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2023년 태국 내 한식당 총 규모는 1,104억 원으로 1년 전에 68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도 집계됐죠. 태국인 이용자도 엄청나지만 한국인 이용자 역시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인뿐만 아니라 태국 대기업까지 한식당 운영에 뛰어드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국에서 한국인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겠다며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던 태국 상인들은 되려 본인들이 혼나고 있는 중인데요.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한국인들이 자주 찾던 국가였지만 현재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 밀려 3위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법무부가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되자 입국 거절을 당하는 태국인이 늘면서 반한 감정까지 싹트게 된 상황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소셜미디어엔 벤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결국 태국과의 갈등은 8개월 연속 이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태국인들의 까다로운 한국 입국은 십수년 된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최근에는 SNS를 통해 더욱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와 연예인들이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와 한국의 대응을 SNS에 올려 1천만 명 이상이 이를 지켜보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출입국 주무부서인 한국 법무부가 근거 없이 태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국은 국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이며 주권행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무엇보다 태국인의 불법 체류는 한국의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는 태국에서조차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들을 리틀 고스트, 작은 유령들이라고 부릅니다. 2015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꼬마 유령의 제목에서 따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낮에 환한 세상을 다니지 못하고 어둠 속에 숨어 지내야 하는
신세는 영화 속 캐릭터와 꽤 비슷해 보이는데요. 현재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은 약 18만 명 규모로 압도적인 1위이며 2위인 중국인에 비해 2.5배나 많습니다.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자란 집계도 있을 정도이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한국에서 일하면 태국인으로서는 제법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내에 태국인 불법 체류자는 작은 유령이란 말처럼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태국에 합법적으로 부여한 취업 쿼터는 연간 5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90일간의 무비자 체류를 이용해 우선 한국에 입국한 뒤 일자리를 구해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 공항에선 한 달에 약 500명씩 불법 취업 혐의로 출국 금지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태국인의 한국 불법 체류는 두 가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2000년 중반부터 시작돼 지금껏 꺼지지 않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태국인들의 한국 선호도와 친근감이 전에 없이 높아진 게 첫 번째 원인인데요. 작년 태국 마히돈대가 성인 1000명을 상대로 태국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미국, 일본, 영국,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바 있었죠. 태국 여론 분석 업체 YG 사이트에 따르면 SNS에 한국 여행 금지 관련 게시 공유가 이루어진 글이 지금껏 370만 개가 넘었는데 글 작성자의 75%가 여성이고 절반 이상이 18에서 24세였습니다. 이 현상을 이끈 이들 역시 한류를 사랑하는 젊은 여성이라는 뜻인데요. 여기다 매우 달라진 양국의 임금 체계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외국인 구분 없는 한국의 최저임금의 상승은 태국인들의 한국행을 유혹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1981년 한국과 태국은 상호 90일간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태국이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한국과 특수관계를 유지한 이유로 해석됩니다. 태국 쪽에서 보면 90일 무비자를 허용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칠레 등 5개국에 불과한데요. 1981년에는 양국의 국력이 거의 대등하거나 한국이 앞서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중 신설된 사전 입국 허가 제도인 KETA가 태국인들에겐 새 걸림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어찌됐건 한국에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니 태국인 입장에서 보면 3개월만 한국에서 일해도 태국에서 벌 수 있는 돈의 15개월치를 벌 수 있는 상황입니다. 3개월이 넘어 불법 취업의 유혹을 떨쳐내기 어려운 실정이죠. 실제로 법무부의 지적처럼 태국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한국의 무비자 관광객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에게 알려진 마사지 업소나 노래방 등에서의 불법 성매매뿐 아니라 최근에는 각종 마약까지 들여와 대량으로 유통하다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일어난 일이었죠. 부산지검 마약범죄의 특별수사팀이 시가 213억 원에 달하는 필로폰을 반입한 태국인 3명을 검거했고 지난 5월에는 전남경찰청이 국내에서 야바라고 하는 합성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11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 경기 김포시에서는 태국인 마약조직과 경찰 간의 차량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검거한 태국인 마약조직원은 시가 4억 5천만 원에 상당하는 합성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이처럼 한국에서 태국 불법 체류자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한국 법무부 역시 불법 체류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한국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채 노 코리아를 외치며 한국인의 심기를 긁고 있는데요. 그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꼭 참아왔던 한국 국민들은 급기야 대분노를 터뜨렸으며 그 분노는 쉽게 잠재워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한국인들은 태국인들을 향해 그래 차라리 한국에 오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와봤자 어차피 마약하고 범죄 일으키려는 거 아니냐 안 오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다 우리야말로 태국 여행을 보이콧할 것이다 는 등의 거센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도 태국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 수십만 명을 정부 추방시켜버리는 움직임까지 보였는데요. 그러자 불체자들의 돈으로 먹고 살던 태국 불체자 가족들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급기야 태국 정부를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루빨리 한국에게 사죄해 사태를 진정시키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데요. 한국의 강경한 대응에 놀란 태국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한국 관광객도 놓치고 수교국가의 민심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한국과 태국이 어떠한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